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이펙터 타임즈 2019 베스트 기어 리버브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앰비언트 사운드의 황금 시대였다라고 표현하고 네. 싶네요. 풍성하고 몽환적인 리버브 사운드에서 나아가 마치 손으로 만져질 듯한 입체감 있는 사운드와 웅장한 공간감을 선사해준 리버브를 모아봤습니다. 이 다섯 개 역시나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븐타이드의 H9 맥스 은총 C10점 저 15점. 다음은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 콜라이더 딜레이 리버브 은총 C9.5점 저 10점. 다음은 GFI 시스템의 스페큘러 템퍼스 은총 C10점 저 10점. 저기 보시면 매튜스에서 제작이 되는 아스트로머 V2 은총 C9점 저 9점. 여기 보시면은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슬로 멀티 텍스처 리버브 은총 C9.5점 저 9점.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눈에 띄는 점은 무려 세 가지 이펙터가 딜레이 부문과 겹친다는 건데 GFI 시스템의 스페큘러 템퍼스와 소스 오디오의 콜라이더 이븐타이드의 H9 맥스가 바로 네. 그것입니다. 이는 이 세 브랜드가 그만큼 공간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네. 하겠죠. 두 가지 타입의 리버브를 설정하고 번갈아가면서 사용이 가능했던 독특한 컨트롤을 보여준 매튜스의 아스트로노머 V2와 패덤의 성공을 이어가는 월러스 오디오의 슬로 멀티 텍스처 리버브도 베스트 리버브 페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2019년 연주하는 이와 듣는 이의 귀를 좀 더 즐겁게 만들어줬던 다양한 리버브 사운드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안 겹치게 설정을 해놨고요. 네네. 요 기본적인 사운드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딜레이라든지 다른 페달과 같이 연주를 했을 때의 궁합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9 맥스부터 역시 해상도는 이븐타이드가 다음은 콜라이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다른 리버브 페달과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좋네요. 이렇게 가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을 하면서 사운드의 차이들도 좀 느끼게 해드렸으면 좋겠고 H9 맥스에 비해서 이 콜라이더 저는 약간 뒤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뒤짐이 없네요. 다음은 스페큘러 템퍼스
자, 지금까지 이제 셋 깡패를 만나봤으니까 다음은 매티스의 아스트로노마. 이두 개를 다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좋네요. 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슬로우. 저는 이렇게 오늘 모아놓고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물론 이 리버브라는 페달 특성이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페달이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히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보스에서 나오던 RB5라든지 그 시절의 리버브랑은 확실히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사운드가 보통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 감흥 없이 무대에서나 어디 스튜디오에서나 편안하게만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아놓고 들어보니까 확실히 많이 발전했고 정말 많이 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스튜디오에서 후반 작업으로만 느껴졌던 그런 리버브 그러네요. 사운드가 이제는 페달 보드 위에 올려서 언제든지 꺼내 쓸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멋있습니다. 퍼즈 리뷰를 할 때만큼 감동을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리뷰네요. 이제 다른 페달들과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순서대로 H9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연인데? 그치? 다음은 슬로. 이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눈 덮인 산맥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도 들고. 설원. 그렇죠. 이 리버브 페달이 계속해서 진화가 되었는데 요즘 많은 연주자들의 니즈를 따라서 성향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고 지금은 또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고. 멋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리버브 페달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이펙터를 알면 알수록 이제 또 리뷰를 하면 할수록 네. 제가 그 굉장히 그 감동을 받는 네. 페달들이 뭐 퍼즈 특집 때도 마찬가지로 퍼즈도 그런 부류고요. 아니면은 그 예전 앰프 크랭크업 그쵸.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진행했던 예, 뭐 그런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뭐 스프로 앰프를 복합했다든가 좀 그런 페달들을 제가 확실히 좋아하는 네네.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제가 뭐 세련된 톤 요즘 음악에 잘 어울리는 톤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사실 제가 요즘 따라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고 느끼는 건 저도 굉장히 좀 그 드라이 소스 그러니까 드라이브 페달이나 그런 프리적인 거는 훨씬 더 좀 옛날적인 그 빈티지함을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딜레이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딜레이보다 리버브를 좋아하는 저도 기타리스트더라고요. 오늘 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연 같은 거 할 때 보면 딜레이 페달보다 리버브 페달을 더 많이 키는 것 같아요. 딜레이는 굳이 막 끄고 칠 때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굳이 이제 템포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느낀 것들은 정말 다 있으면 좋겠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퍼즈 페달처럼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2020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주머니 사정이 이펙터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네. 또 듭니다.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이 다섯 대의 리버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리버브를 선정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이제 역시나 뭐 그 원래 딜레이 편에서는 H9이었잖아요. 네. 근데 H9에도 진짜 확 가는 리버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지금 세팅에서는 여러분이 좀 잘 못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세팅 찾다가 네. 겹쳐서 H9을 어떻게 보면은 H9 기능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좀 제일 약한 걸 줬거든요. 좀 근데 H9을 걸면은 진짜 소리가 정말 쨍해져요. 지금 오히려 지금 H9 다음에 소스 오디오 갑자기 확 되게 사는 느낌이 됐는데 사실 더 너무 쨍해서 좀 제일 약한으로 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에서 H9을 선택할 것 같지만 사실 이번에는 템퍼스입니다. 템퍼스의 그 결이 있어요. 템퍼스만의 결이 있어요.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 GFI 시스템의 결이 있어서 그게 좀 되게 이게 아까 뭐 여러분들 영상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이 세 번째 이게 그쵸. 특히나 다른 이펙터랑 물렸을 때 그 압도적인 사운드는 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그 페달 친화적인 것들이 강하고 아무래도 이 밑에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네. 뭐 그건 거죠. 좀 약간 좀 색이 좀 너무 다르죠. 강한 느낌이 좀 있어요. 좀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템퍼스가 오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아까 H9 맥스를 어떤 사운드를 들려드릴까 고민하면서 수십 가지 소리를 패스시켰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H9 맥스를 공간계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또 하고 싶네요. 이 아까 은총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다른 사운드, 다른 이 이펙터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택한 사운드 샘플이었고, 이 사운드 샘플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나간 수많은 리버브 사운드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 너무 인상 깊게 박혀 있어서, 저는 올해의 리버브는 H9 맥스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컴프 프리앰프 부스터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